이비인후과 갈 거예요. 너무 춥다. 네. 아, 근데 나는 들어온 건지 몰랐다. 전부 그거던데. 알고 보니까 막 그런 것들밖에 없던데. 와, 여기 싸운다. 싸운다. 왜요? 아니, 죄송합니다. 싸우는 줄 알았어요. 이비인후과 가야지. 근데 제사 음식 많이 먹으면 원래 다시 살찌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제사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찌다. 아, 근데 살이 안 찌는 걸 어떻게 해? 살이 안 찌는 걸 어떻게 해?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수만 하고 화장하고 바로 나온 거라서 양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냄새가 날 텐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41kg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서 39kg일걸요? 원래 40kg예요. 완전 빈속이어서 39kg일걸요. 똥. 왜요? 아니, 옷을 이거 벗고 이거만 입었으니까 당연하지. 편의점을 털어라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라면 한 개 먹고 가야겠다. 그리고 엄마 만나러 가서 엄마랑 치과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그리고 거기 가야지. 거기 목욕탕 가야지. 편의점을 털어라 해가지고 병원은 안 갈 건데. 나중에 엄마 만나서 가면 됐다. 목욕탕 가서 키라고요? 에이씨. 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떡국 먹을까? 와, 이거 맛있겠다. 고추장 나물 비빔밥. 와, 이것도 먹고 싶다. 네. 이거 먹을까? 가성비 좋은 홍게라면 이거 먹어야겠다. 마크 정식을 먹으라고요? 마크 정식 그거 불러주세요. 일단 불닭볶음면. 스파게티. 콕콕콕콕 스파게티.
그 다음에 햄. 햄. 비팡이요? 아 비팡 약간 싸구려 만들 것 같은데. 이거 자연적 떡볶이에 넣어 먹는 거 아니에요? 불닭이 아니라? 맞죠? 불닭이 아니라 자연적 떡볶이인 것 같은데. 자연적 떡볶이 이거랑 그 다음에 치즈. 여기는 치즈 없나요? 치즈 저쪽에 저쪽에 한반인데 김치하고 네이트도 있죠. 아 없는데요. 아 여기 있네. 라면 소옥 치즈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 프랑크 이거 넣으면 되겠다. 이것도 넣어야 되나? 크라비아 이것도 넣어야 되나? 이거랑 스트링 치즈 한 개랑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샌드위치 어딨나? 엄마 이건 안 되지. 여기 샌드위치 없어요. 샌드위치 없는데? 이렇게 먹어볼게요. 소시지! 소시지 여기 빅팜 없어. 어? 소시지가 없다고 빅팜이. 이거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맛 없어요? 그 몬스터 프랑크 이거 넣을까요? 몬스터랑 그 이거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의성마늘 넣으려고? 몬스터 프랑크 더욱 탱탱한 거 쫄깃한 맛. 육즙이 살아있어 더욱 탱탱한 거 쫄깃하네. 아 의성마늘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의성마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 나무 젓가락 좀 주세요. 계산이요. 계산. 나무 젓가락 있으면 좀 주세요. 예, 예. 컵라면. 그렇게. 지금 가는 줄 알고. 아,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예. 6,800원입니다. 여보세요? 내꺼 기다려보세요. 내가 전화줄게. 아니요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네 이렇게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달해드릴게요. 물은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 이 통에다가 해야 되는 것 같죠? 레시피 좀 불러주세요.
어떻게 해요? 먹고 간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일단 이거 빼고. 아, 너무 많은데, 근데. 마크 정지. 아, 그냥 섞으면 되는 건가? 묶어. 됐지. 일단 이거부터 만들고. 이모님, 점심 드셨어요? 예? 점심 드셨어요? 예. 와. 저 이거 먹는데 같이 먹자고요. 너무 많아서. 접세? 말씀해도 고맙다. 아니, 아니, 진짜로요. 아니,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빵을 먹어가지고. 소리 듣고. 이런 건 또 안 좋아하시죠? 스파게티도 많죠. 떡볶이도 있어요. 떡볶이는 한국에. 떡볶이는 맛있더라. 네, 같이 먹어요, 그러면. 네, 일단 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일단 돌리나요? 일단 돌려야겠지? 조금 뜯은 다음에 물 치워. 이거는 전자레인지 이거 써도 돼요? 네. 그렇지. 네. 네. 이거부터. 네. 네, 떡볶이도 해야 돼요. 네. 소재를 다 준비해. 네. 왠지 이거 다 넣으면 매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어떻게 잘라 넣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다 있어요? 어, 나중에 주세요. 제가 그때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콕콕콕콕 스파게티 소스. 그리고 물을 부어야지. 물을 부은 다음에, 떡볶이를 돌리라. 잠시만. 이거 좀 풀고. 네. 닫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죠? 닫지 말고 그냥 그 다음에 이거를 조립한다. 치즈는 하세요? 아니요, 치즈는 나중에. 네. 음식 만들고 있거든요, 이모님. 아, 저게. 네. 요리, 저 요리 학원에. 네. 아. 아니요. 지금 여기서 음식 만들고 있어요.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새로운 음식을 창의적으로 개발해보는 그런. 아, 그런 시간이 그거를 만들어 오랬어요. 아니요, 저는 요리하는 학생이 아닌데. 아. 해보려고. 네.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걸 다 똑같은데라도 그걸 양념을 추가를 하면 자기만의 개발을 해가지고 먹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죠? 자기만의 레시피. 자기만 레시피가 있으니까. 네.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이모님도 한 입 드릴게요. 치즈요? 이거 섞어야 돼요. 떡볶이 넣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다 같이 섞을 거예요. 스파게티랑 이렇게 해서. 그 떡볶이, 치즈를 여기다 녹화해야지. 그렇죠? 치즈를 여기다 해요. 아니, 얘도 넣어야 되는데, 이 면도 넣어야 돼요, 이모님. 면은, 그래서, 면은 요 분리갖고 저 안 돌리도 돼. 네, 맞아요. 이거는 요 돌리고. 치즈를 녹아야 되니까. 네네. 이거 안 익어서 나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거 한 입 먹어야 돼. 면근은 스파게티 양념을 넣으면 안 되는데, 요거 내가 몰라면.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제 정신이 맛을 때 될 거예요. 네? 네. 스파게티 양념하고 스프 양념하고 맞나? 네. 그런 다행이고. 그 떡볶이가 너무 맵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 일단 면만 불리나? 네. 면만 불리 넣으면 나중에 이거 스프 갖고 면포 갖고 스프 갖고 스프 돌리 먹으면 되니까. 네. 이거 해야 되는데. 뭐? 만, 이거 잘라야 되는데, 가위로. 이게, 쇠도 고르지 않을까요, 그 가위? 이래면 좀 까진 거 이래 고르죠. 네. 쇠 안 해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잘라? 맞죠? 그럼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게 잘라. 이렇게 하죠. 이거 뭐 한다고? 이거 자르라고 다 내놔. 네. 손으로 잘라요. 손으로? 그리고 이런 사이랑 이런 사이가 있어. 네. 나온다. 이 방법밖에 없어야 돼요. 조금만 참아. 근데 방송 중이거든요. 그럼 되게 크게 내가 입으로 잘라 먹으라고. 크게 해야 입으로 먹을까? 보는 맛이 있죠, 보는 맛이. 저희 고모 같아요, 이모님. 제가요? 네. 네, 맞아요. 찾아오고 이란다. 사장님이에요. 그럼 이걸 다 넣어가. 이래 비벼가지고. 네, 이게 바로 인터넷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마크 정식이라고. 그래? 네. 이래갖고 스파게티. 제가 버릴. 아니요. 근데. 네. 사장님, 이게 진짜 맛있기는 맛있어. 네, 이거 치즈도 이제. 네. 치즈 다 넣어놨잖아. 요거 스트링 치즈도 있거든요. 이 치즈를 열어보면 맛있다고. 그거는. 요거는 하이라이트. 그거는 녹는가? 안 녹잖아, 그러면. 요거 하이라이트 아줌마. 이거 이래갖고. 이거는 나 이거 같이 안 녹히고. 아니요, 이거는 같이 녹여야죠. 그러면 돌려야지, 그러면 진짜로 또. 그래요? 아까 넣어야지, 그럼 녹히려면. 이거 치즈 이렇게 치즈만. 이모님이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마크 정식. 네. 이렇게 할 때 카츠가 같이 돌려야 돼. 네.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다던데. 자, 숟가락 붙여 내라. 네. 됐지? 이겁니다, 이모님. 이래 맛있게 먹어봐. 오늘 이랑 저녁이다. 네. 한번 잡숴보세요. 아니, 먹어봐. 너무 생각보다 좀... 안 맞다, 먹어봐. 먹어볼까요? 양념 싹싹 골고루 들여가지고. 피로세 안 묻게. 네. 또 언니 옷이거든요. 떡볶이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떡볶이까지 양념을 뒤집어가지고 이래갖고 그래. 저 파티하고 그래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어요. 잡숴 보세요. 떡볶이 양념이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떡볶이 양념이 맛있으니까 아마 맛있을 거야. 네. 치즈가 더 들어가 들어갔잖아. 응. 스테링 치즈가 이거 맛있는 너무 맛있다 이거. 네네네. 치즈가 들어가야 맛있대요. 네. 근데 자연산 떡볶이가 좀 맵잖아요. 근데 이제 스파게티가 이제 그 약간 어린아이 입맛에 맞잖아요. 딱 섞어져가지고 적절한 맛.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햄은요, 입을 심심하지 않게 계속 놀려줍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대요? 네. 아니 식당에 사먹는 것보다 자연산 맞아요. 맞지? 네. 양도 많고. 네. 온라인 사먹는 떡볶이 안 맛있어. 처음에는 그 막 고등화제 깔고 양념이 이렇게 이것처럼 깔끔하진 않아. 멋있죠. 또 왜 뭐 가루를 넣는지. 네. 안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저 지금 39kg예요. 그건 아 어떡해. 많이 먹고 살 피워라. 그럼 안 된다. 많이 먹고 살 피워라. 너무 약해도 멋있다. 네. 이모님은 몇 킬로세요? 네, 53kg. 이모님도 많이 드셔야겠네요. 맛있는데요? 소시지를 두 개씩 넣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돌이 터지면 부산은 다 이거 이사 가야 돼. 못 살아. 시민들을 하는 거야. 그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그 몇 명이나 한다고 아이고 엄마 살다가 터진 거 가고 그렇지 뭘 그렇게 뭐 그래서 본다 여기요 150까지 살아야 되는데 뭘 150까지 뭐 그리 미련이 많노 뭐 그리 미련이 많노 좋다는 세상 저는 이제 20살인데 이모님 젊은 사람은 아쉬운데 이런 사람이야 뭐 터진 거 줄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네? 맛있어요. 엄청 맛있게 먹는 거야? 네. 근데 약간 물려요, 이제. 드림은 같이 빨리랑 먹으신다고? 네. 보세요. 먼저. 이거 가정 하나 있어. 됐어요. 저 뚫어지나? 그, 일하시는 분이 뭐 찾더라고요. 마실 거 마실게요. 이거 먹어요. 원 플러스 원. 여기요. 네. 천 원인가요? 예, 네, 천 원. 여기요. 아! 탄산수였네, 이거 그냥. 그냥 탄산수였네.
제가 왜 원 플러스 원 산 줄 알아요? 하나는, 네. 아, 고마워요. 이모 거예요. 잘 먹으세요. 네. 맨만 먹고 버려야겠다. 맨날 고픈데. 그 강아지 흉내 내도 돼요? 강아지 흉내? 네. 시끄러우시다잖아. 이 정도면은 다 먹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이거. 잘 먹었다. 오늘의 마크 정신은 여기까지. 왜요? 잘 먹었습니다. 예, 그럼 한번 내가 채워줄게. 아니 안돼 안돼. 아니 아니 그 음식 찍으니 내가 채워줄게. 아니요. 응. 너무 죄송해서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가져갈래 그럼? 아니요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거 내가 알아치울게. 나도 그냥 가. 네. 나도 그냥 가라고요? 두고 가도 되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입을 못 닦고 왔네. 이모님 죄송한데 휴지 좀 가져갈게요. 예. 안 버렸어. 안녕히 계세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바구니가 꽉 차 있어가지고.